잠을 잘 수가 없어. 나도 이상한 꿈 꿨어. 아저씨들,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렘넌트 여러분, 봤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감옥 속으로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 다 함께 따라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이 언약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두 눈을 감아보세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천천히 호흡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나를 꽉 붙잡고 계시죠?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이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야! 어서 이 감옥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아저씨들! 이 차가운 감옥에는 웬일이세요? 우린 그냥 죄수가 아니야! 우린 이집트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왕의 죄수만 가두는 감옥인데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아, 그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 너 잘됐다. 우리가
강대국 이집트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잘 배워라. 네? 진짜예요? 우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 왕의 죄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이것 좀 보세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 이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저씨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여요.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됐어. 아저씨 말해보세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럼 잘 들어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거야. 신기
어찌하지? 그러더니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야. 아니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손에 임금님의 술잔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임금님의 잔에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어.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아저씨,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세 가지는 3일을 말합니다. 3일? 3일이 있으면 당신은 임금님께서 왕궁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포도주를 바치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와! 우와! 좋겠다. 고놈 참 신기하네. 그럼 나도 내 꿈을 해석해줘.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광주리가 있었어. 이 광주리에는 이렇게 맛있는 빵들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에 새들이 날아왔어. 그러더니 새들이 이 빵들을 맛있게 먹어버렸어.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아저씨,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합니다. 3일 후면 당신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지만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뭐?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당신을 뜯어먹게 될 거예요. 뭐? 야! 그럼 내가 죽게 된다는 말이잖아!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어. 얼마나 추웠을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 갔어. 이제 어떡하지?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까지 왔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도 기도한 거야. 여러분 어디 있어든 이렇게 기도해. 다 두 손 모으고 딱 기도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 감옥의 세상에 이 감옥에 아무 죄수도 아니야. 왕께 죄를 지은 왕의 죄수가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요셉한테 알려주는 거야. 야 요셉 놀러 와봐. 너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배워. 해가지고 감옥에서 요셉은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 이래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까 그 감옥 속에서 꿈꿔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셉이 딱 알려주잖아. 그 꿈이 뭔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꿈을 알려줬잖아.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흑암과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아. 돈 많이 벌면 행복해. 왜? 돈 많아 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다 가졌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어.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 다 벌었는데 왜? 아니 난 다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목이 말라서 막 마셨는데도 안 채워지는 것 같아. 아니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손 내리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인기가 많아도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행복이 없어. 왜? 하나님 떠나서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은 이 언약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예요. 다 두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그림을 보며 말씀을 이야기해 보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아요.